지난밤 뉴욕 증시는 상반된 지표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따른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 우려를 키웠지만 예상보다 낮았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경기 둔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투자자들은 감산 이슈보다 경기 둔화 신호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금리는 하락세로 반응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5BP, 2년물은 6BP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금리를 따라 0.4%가량 내렸습니다. WTI 유가는 6.28% 급등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과 알파벳, 메타는 오른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내렸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6.1% 하락하며 나스닥 지수 전반에 부담이 됐습니다. 엑슨모빌과 체브론 등 에너지 관련주는 급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섹터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헬스케어와 소재, 커뮤니케이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부동산과 경기 소비재는 시장 대비 부진했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